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7만 명이 이용한 국내 최대 무료 경매 사이트 아모스 옥션. 아모스 옥션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여러분께 제대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법원 경매 정보뿐 아니라 경매 상담 신청, 입찰 전 대출 조건 상담까지. 이게 문제야, 어?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어? 법원 경매를 통해 싸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아모스 옥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옵션이 답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아모스 옥션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1566-7678, 1566-7678.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TV 조합원이 상담하여 드립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 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2월 17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1면 제목 이렇습니다. 검찰 이런 수사를 왜 하라는 건지. 예, 검찰 내부에서 정윤회 씨 국정 개입 의혹 그리고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 수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예. 청와대가 거듭되는 가이드라인과 함께 예, 그 여러 가지로 또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떠넘긴 그런 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론이면서 정치성 짙은 사안들을 줄줄이 검찰에 맡겨서 면죄부를 받고 빠져나가려는 듯한 청와대에 대한 이런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의 신뢰도 추락에 대한 위기감도 느껴지는데요. 마무리 수순해져버던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여론의 눈초리는 차갑기만 합니다. 예. 누가 검찰 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지들이 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불만을 표출한다. 설득력이 있습니까? 더 떨어질 신뢰도가 남아있습니까? 하긴 그렇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사안은 청와대에서 해결했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범죄가 되는 대상을 수사해야 하는데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은 규명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사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범죄 요건을 구성해서 기소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란 겁니다. 이 관계자는 정윤회 씨가 설사 그런 식의 국정 개입 발언을 했고 그 국정에 개입했다 하더라도
글쎄 사적 개인인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업무방해죄 불가능합니까? 업무방해죄. 아, 청와대, 청와대 네. 업무방해죄. 청와대 이사들이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서류를 산더미처럼 싸들고 나가서 그렇게 정인혜 씨에게 보고했다는 그런 설을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또 업무방해죄라고 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또 의문이고요.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이건 검찰이 수사할 사안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할 문제다. 처음부터 검찰에 맡겨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과 국민 여론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괴리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면서 찌라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부인했지만 청와대 문건이 작성되고 유출, 유통되는 과정이 드러날수록 권력 암투의 냄새가 진동하면서 무언가가 있다는 의심의 프레임이 여론에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부장검사 말도 한번 들어보죠. 수사는 단서를 가지고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정윤혜 씨가 문건 내용처럼 국정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들 사람들이 믿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다시 정치권을 통해서 논란이 확대되는 또 다른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하면서 자기들이 정치검찰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시킨 대로 안 하면 되죠. 그러면요. 아, 글쎄 말입니다. 또 정치검찰을 하라고 하니 또 그렇게 정치검찰이 되는 지금 검찰은 또 뭡니까? 예. 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검찰 수사 신뢰한다 28.2%. 예. 신뢰하지 않는다 63.7%. 네. 예. 28.2%는 그래도 신뢰하는 사람이 있군요. 공교롭게도 새누리당의 최저 지지율에 해당하는 그런 28.2%입니다.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새누리당을 반드시 지지하는 층들을 한 30%대로 보고 있거든요. 예. 28.2%는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신뢰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표했군요. 검찰의 그 수사, 이런 정윤혜 씨 관련한 수사는 이런 식으로 망가지고 있지만은 조연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수사는 아주 정말 정도를 갖고 있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어느 누구한테는 제대로 수사하고 어느 누구한테는 이렇게 그 눈치 보면서 권력 실세 편에서는 수사를 하고 검찰이 이런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으니 신뢰를 못 받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두 가지 사건 사실 이렇게 기본 구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회유도 있었고, 예. 그죠? 대한항공에서도 예. 회유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 인멸도 있었고, 예. 예. 승객 회유도 하고요. 예. 그래서 김종구 논설위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겨레 이 박근혜와 조연아는 같지 않다 이렇게 말이죠. 예. 예. 어제 칼럼의 내용 핵심은 이러합니다. 이 검찰이 대접이 다르다. 두 사람에 대해서 당연한 얘기 맞습니다. 같을 리가 없죠. 예.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문건 내용은 찌라시로 유출은 순진 최경위 책임으로 국정 개입 의혹은 그대로인데 검찰 수사 이대로 끝나나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로 시작된 정윤혜 씨 국정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문건 유출 경위를 밝혀내는데 초점을 맞춰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검사 도입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정치검찰이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면 덮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특검으로 간다는 건데 자, 이 정윤혜 국정기입 보고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조만간 정윤혜 보고서 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문건의 유출 경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박관천 경정과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경위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각각 기소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유출 책임은 결국에는 죽은 최모경이 예, 이 사람이 몽땅 다치게 됐습니다. 죽은 사람은 참 말이 없는데 말이죠. 예. 이렇게 무슨 민감한 사안들 결론이 부실하게 나오면은 그때마다 특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 조직 전체를 특검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독립을 시켜야죠. 그렇죠. 예. 독립이 관건 아닙니까? 검찰 독립을 시켜야죠. 정권 바뀔 때마다 뭐 권력의 시녀 소리 듣는 것도 검찰 입장에서도 지겹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또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전부터 KBS 사장을 국민 직선으로 뽑자. 마찬가지로 검찰총장도 대법원장도 국민 직선으로 뽑자.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4대강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 갖다 퍼붓고 그렇게 해서 낭비하고 그럴 돈은 있으면서 이런 직선에 따른 그런 비용 이게 아까워서 못하겠다 이런 말은 참아 못하겠죠. 새누리당이 이런 언론과 사법권력의 독립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민주주의는 항상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조선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이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씨를 미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미행설이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실체 없는 미행설이 어디서 비롯됐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박지만 씨가 그런 말을 했다는군요. 박관천 경정과 비서 출신 전모 씨로부터 들은 내용이다. 이 미행설과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미행설을 보도한 시사저널이 정윤회 씨로부터 고소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재판에 어떤 여파가 미칠지 주목되는데 미행설도 낭설이다. 그리고 정윤회 관련 문건에 나와 있는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도 낭설이다. 정윤회 씨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로 검찰이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청와대와 정윤회 씨는 오해를 받았고 오해의 피해자인데 어째 국민 여론은 싸늘하기만 할까요? 예, 정윤회 씨가 검찰 조사받고 나오면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수사 결과 지켜보면 알 거다. 예. 예. 수사 결과를 안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이 같은 논란이 불장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보다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수사 결과를 본인이 다 내려놓고 찌라시에 의한 낭설에 의한 이런 이 스캔들일 뿐이다. 이런 거에 온 나라가 흔들리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예. 대통령께서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으셨는데 뭐 검찰이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수사를 왜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검찰에서 이런 퉁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조선일보 1면 청와대부터 쇄신하라 이런 쿼터도 없는 말 그대로 조선일보가 정권에게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타이틀로 달았습니다. 지상명령이군요. 지상명령입니다. 예. 예. 조선일보의 애독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답을 할지 이것도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이렇습니다. 이러면 연말에 개각이 되는데 정홍원 국무총리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가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지금 정비에 의해야 집권 3년차 제대로 이끌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가 거론되는데 이거 혹시 정윤회 씨의 메시지를 조선일보가 담은 건가요? 예, 뭐 최근에 조선일보하고 정윤회 씨 사이가 계속 좋진 않아 보여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정우원 국무총리 뭐하러 바꿉니까? 아니 뭐 맨날 국회 나와서 야당 의원들한테 얻어 터지고 뭐 아무런 권한도 없고 정보도 없는 정우원 국무총리 실컷 이용해 먹고 내쫓으면은 다음 총리는 그 총리한테 뭐 권한을 실어줄 뭐 마음이라도 있는 겁니까? 교체 뭐합니까? 지금처럼 대독 총리나 시키면 그만이지. 김기춘 씨를 총리 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뭐 그런 거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조선일보는 또 3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장관보다 비서관에 의존하고 있다. 의원 때의 시스템을 버려야 한다. 국회의원 때는 뭐 측근들을 보좌진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자신의 정치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면은 이제는 이 청와대에 들어왔고 주인이 됐고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됐으니 비서관에게 의존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장관이라는 이런 공적 기구의 수장들에게 권력을 분산해주는 위임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수족 같은 참모도 내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용단을 배워야 이 부분에서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예. 수족 같은 참모도 내치긴 했죠.
자기한테 반대했거나 혹은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 내쳤는데 이게 뭐 일 못해서 내친 겁니까? 자기한테 밉보여서 내친 거지. 수족 같은 참모도 내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용단을 배워라. 뭐 이런 슬쩍 박정희 전 대통령 띄워주고 말이죠. 예. 3인방에게 기댄 폐쇄적 시스템이 불통인사 논란까지 나왔다. 다른 참모와 대면 보고가 필요하다. 대면 보고조차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 챙기는 만기칠남 버리고 맡길 것은 맡겨야 국정이 소통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부터 쇄신하라. 오늘 조선일보가 1면과 3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설에서는 또 박 대통령 핵심 지지층 이탈 조짐 제대로 봐야 이런 내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3면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세 이런 것들을 조선일보가 한국갤럽 자료를 이용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 G20 정상회의 때는 치섰다가 또 드레스덴 선언 때 또 치섰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대외 활동을 하면서 지지율이 높아졌는데 철도 파업 또 세월호 침몰 총리 후보 잇따른 낙마 청와대 문건 논란 이때 그야말로 바닥을 향해 치달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핵심 지지층의 이탈 조짐이다. 새누리당 지지층의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확산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된다는 것이다. 2년 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사람 중 지금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 비율이 최근 2주, 3주 사이에 10%포인트까지 빠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 점이 지난 7월과 다르다. 만약 지지층이 더 기대할 것이 없다는 태도로 돌아선다면 정말로 국민이 대통령과 집권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불통과 독주, 인사 실패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주로 받아왔는데 하지만 이런 상황은 이런 비판과 지적이 여권 내부로까지 확산되는 고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대통령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며 자신이 대통령에게 두 번 전화를 걸었다가 실패한 경험까지 공개했다. 청와대 문건 파동은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편을 짜서 불신하고 권력 다툼을 거듭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대통령이 이번에 근본부터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대통령을 지지해온 사람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전화를 두 번 했는데 이 대통령 직접 받는 번호라고 예. 알려줘서 예. 꺼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산부여인 아닙니까? 국회의장이. 산부여인인데 산부여인과도 통화를 하지 않으시는 직접 대면을 안 하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산부라는 말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죠. 예. 예. 내가 모든 권력을 다 일부 통할하고 있는데 일부 요인이지. 일부 요인. 예. 한겨레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겨레는 세계일보를 향해서 의문을 던집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해서 검찰이 서울경찰청 정보 1 분실 소속 경찰관들의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지만 문건 유출 이후 이 문건들이 복사되고 쪼개져서 기업과 언론에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윤의 무죄만을 입증하느라고 검찰이 애를 썼는데 정작 중요한 사건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문건 유출 이후에 이 문건들이 시중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이런 저간의 사정들 이런 것들은 살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의 문서 유통 경로를 청와대에서 박관천 경정 그리고 정보 1분실 한모 최모경위 그리고 언론기업 이렇게 단순화하고 있지만은 반출 이후 10개월 동안 이 문서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은 그처럼 간단해 보이지 않다는 거죠. 특히 지난 5월에서 6월 이 문서의 최초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과 정윤의 문건을 11월 28일자에 게재한 세계일보 사이에 박지만 씨가 등장한 대목은 여전히 의문스러운 점이란 거죠. 5월인가요? 그때 5월 12일 날 만났다는 거죠. 세계일보 그렇습니다. 기자와 박지만 씨가. 예. 박지만 씨가 이렇게 해서 문건을 입수했던 것이고 이걸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다가 아니 이런 문건이 돌도록 당신들은 뭐 했냐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세계일보는 박지만 문건을 박지만 씨에게 전달했을 뿐 당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1월 28일 정윤의 국정개입 보고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세계일보는 박지만 문건이 청와대에 건네지면 대대적인 보안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점검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그 경위를 취재했다. 정윤의 문건 보도는 그 취재 결과 중 일부다. 보도는 현재 진행형이다. 어떤 보도를 먼저 할지는 편집국의 판단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문건 안에는 정윤의 이야기도 있고 박지만 이야기도 있는데 예. 어째 박지만 이야기는 빼고 정윤의 이야기만 이렇게 보도했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5월에 세계일보 기자가 박지만 씨를 만나가지고 문건 걷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세계일보하고 박지만하고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박지만의 이익을 세계일보가 대변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예. 몇 달 있다가 또 정윤회 씨 찾아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박지만 씨 관련 문건 보여주면서. 예. 예. 예, 뭐, 하여간 기대할 것도 없는 검찰 수사 결과, 그리고 조선일보의 나라 걱정,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조현아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6면 기사입니다. 조현아 증거인멸 확인 때에는 영장 청구될 듯, 이런 제목입니다.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의 측근을 포함해서 대한항공 임직원 5명에서 6명이 승무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출석하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해서 임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조사할 방침인데요. 뭐 본인은 부인, 부정하겠죠. 뭐 어제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자기는 회항하라고 한 적 없다. 그냥 내리라고 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비행기는 이미 그 공항을 떠나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뒤로 가지 말고 응. 일단 스톱하고 너 그냥 거기 내려 아니면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뛰어내려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이 잠이 들었는데 뭐 분류는 하지 않았다 이런 그 이제 그러면 하와이 상공에서 내려 하면 알아서 뭐 낙하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검찰이 그 임직원 5명에서 6명이 어째서 알아서 충성한 것인지 조현아가 지시해가지고 한 것인지 이 부분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예. 뭐 상당히 조현아 씨가 증거인멸에 상당 부분 개입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장 청구 여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갑자기 불똥을 맞았습니다. 경복고등학교 4년 후배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10년 전에 처남의 취업을 부탁하고 이 처남은 2012년까지 8년 동안 일을 하지도 않은 채 급여 명목으로 8억여 원을 받은 사실이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5부는 문희상 위원장 처남인 김모 씨가 문희상 위원장과 누나 부부를 상대로 해서 1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김모 씨에게 2억 8,832만 원을 지급하라 이러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라고 밝혔는데 예. 김모 씨는 문희상 위원장 부부가 박모 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 명의의 서울 시흥동 건물과 땅을 박모 씨에게 넘기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공하고 돈을 갚지 않아서 소유권을 잃었다면서 소송을 냈는데 소송 과정에서 이 김모 씨가 대한항공 쪽을 통해서 2012년까지 이자 성격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뭐 소송 시효가 살아있다라면서 이렇게 취업 청탁 사실을 드러낸 겁니다. 재판부도 문희상 위원장이 2004년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대한항공 회장을 통해서 미국에 거주하던 김모 씨 취업을 부탁해서 김모 씨가 미국 브릿지 웨어하우스의 컨설턴트로 취업했고 2012년 8억 1027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김모 씨가 다른 곳에 거주하는 등 이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으니 문희상 위원장 뭐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예. 본인도 그래서 이 부분 당대변인을 통해서 처남의 취업을 간접적으로 대한항공에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직접
조양호 회장에게 부탁한 일은 없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는데. 예. 그 차이가 뭐 큽니까? 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예. 그 이렇게 된다면은 문희상 위원장은 그 8억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처남이 일도 안 하고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고요. 조양호 회장은 배임의 소지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수사로 또 확대될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호인으로 통하던 문희상 위원장. 아, 이게 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위기를 만났네요. 예. 대한항공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 당시 조연아 전 부사장과 함께 비행기 1등석에 탔던 승객 박모 씨의 동의를 얻고도 제때 국토교통부의 명단을 넘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객 동의를 얻지 못해서 국토부의 명단을 제출할 수 없었다던 입장. 이 입장은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대한항공은 수차례에 걸친 한결의 확인 요청에 뒤늦게야 담당 임원이 1등석 승객과 지난 10일에 처음 통화하고 이틀 뒤에 고객의 동의를 얻었다. 국토부의 명단을 넘긴 것은 지난 15일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8일 한겨레 보도로 사태가 처음 알려진 지 일주일 검찰이 대한항공 압수수색에 나선 지 나흘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명단 제출 동의를 얻고도 대한항공 뭘 감추려고 했는지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예. 나가서 말하면 불리하니까요. 예. 예. 아무래도 자기들한테 유리하지 않으니까. 오늘 신문들마다 지금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라는 그런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우선 동아일보 1면을 보겠습니다. 아, 징글벨이 멈춘 연말 경기. 10년 불황 비상벨 소리.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은 재래시장이나 상가 유흥가 등 소비의 현장은 유난히 차분하고 가라앉은 분위기란 겁니다. 백화점과 할인마트는 저마다 대규모 세일 행사에 나서보지만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는 역부족이고 직장인들도 거창한 송년회를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민관경제연구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3%대 중반에 그치고 내년에도 3%대 성장에 머물 것이 확실시 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죠. 2011년부터 5년 연속 4% 미만의 저성장이 이어지는 셈인데 이런 장기 침체는 광복 이후 한국 경제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란 겁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앞으로 최소 3년에서 4년 동안 지속될 거라는 점입니다. 2018년까지 초유의 장기 불황이 우려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이 상태로 간다 하더라도 뭐 빠져나갈 구멍, 새로운 활로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경제 변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유가 한파. 한국일보가 일면에서 짚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있죠. 전 세계 신흥국 경제 연쇄 위기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가 하락이 촉발시킨 원자재가 하락과 미국의 금리 인상 조짐에 따른 글로벌 자금 이동이 맞물리면서 세계 경제에 허리를 떠받치는 신흥국 금융시장이 잇따라 초토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1998년 외환위기에 비견되는 저유가발 환란 도미노 현상이 우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사실 이렇게 저유가 현상 당장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나라는 러시아, 베네수엘라 같은 원유 판매 의존도가 높은 신흥 산유국들입니다. 서방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으로 통화 가치가 올들어 49%나 급락한 러시아는 주가 급락 마이너스 50.26%, 물가 급등 11월 9.3% 상승. 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금리를 한꺼번에 6.5%로 올렸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게 어떤 정치적 음모론적 시각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예. 유가가 내려가는 걸 저 산유국 오펙뿐만 아니라 예. 미국 등이 좀 방치하면서 예.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거죠. 예. 게다가 또 러시아보다는 뭐 규모가 작습니다만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향후 1년 내에 채무 불이행 디폴트 가능성이 97%에 달한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베네수엘라도 미국 말을 좀 잘 안 듣는 나라 축에 속하고요. 그렇죠. 그 차베스의 나라 아닙니까? 거기가. 예. 뭐 대통령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네.
한겨레 일면에도 관련한 기사가 있습니다. 러시아 루블의 폭락은 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상품, 자산의 가치 하락 조짐 속에서 침체를 보이고 있는 신흥국 경제 위기로 증폭될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 뭐 위치가 다른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 동남아 지역, 또 서남아시아 지역, 서아시아 지역, 여기에 통화 가치도 폭락하고 있고 1998년 아시아 외환 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한국 경제 이게 결코 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말이죠. 한국일보 신면 가보겠습니다. 아, 비평준화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 실적이 좋아서 지역 명문고로 평가받고 있는 충남 공주 한일고등학교가 고입 전역에서 금지된 각종 경시대회 수상 실적, 중학교 내신 전교석차 등을 반영해서 우수 신입생을 선발해서 뽑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학부모들이 제보해가지고 충남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만턴 담배는 어디로 갔을까? 서울신문이 일면에서 다뤘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의 편의점과 동네 슈퍼에서 담배 품귀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담배 제조사들은 이달에도 평소보다 4%나 많은 3억 7,300만 갑을 공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소매점들은 소비자들의 뭐 사재기를 탓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편의점과 동네 슈퍼가 1인 1갑 내지는 2갑으로 판매 수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이유가 분명치 않습니다. 자기들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격 인상에 대비해서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죠. 한 보름만 버티면 한 갑당 80%의 수익률을 올리는데 누가 그걸 지금 뭐 대량으로 방출해가지고 그 손해를, 이익을 네. 포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익도 예상되지만 지금 도소매업자들 이런 꼼수를 써서 한 달 새 수백억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럴 때 제재하라고, 단속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주변 편의점에서 제가 다른 물건 사를 때 예. 봤더니 진짜 한 사람당 한 갑밖에 안 팔더라고요. 네. 예. 허니버터칩, 담배, 요즘 뭐 사기가 참 힘듭니다. 예. 우리 예. 저 국민TV가 있는 그 국민TV가 있는 요 저 웰빙센터 LG25가 있지 않습니까? GS25인가요? 예. 예. 허니버터칩이 그 화요일에 나온다고 해서 어제 가봤더니 뭐 이미 다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한 박스에 16개가 있는데 뭐 나오자마자 다 팔린다는 거죠. 예. 아이 참 한번 맛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개가 정식으로 진돗개냐, 혈통증서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시민들한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진돗개 중앙이라든지 아니 진돗군청이라든지 반출증명서, 혈통증명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꼼수의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박원순 시장이 돌보고 있는 진돗개가 혈통이 불분명하다고 따지는 인옥은 새누리당 의원. 그가 12월 16일 국회에서 또 쇼를 벌였는데, 발단은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 에, 이거 뭘로 보입니까? 이거 뭘로 보입니까? 뭐, 시계로 보입니다. 시계죠? 이게 그냥 시계가 아닙니다. 몰래카메라예요. 녹음도 되고 동영상도 됩니다. 제2부속실이 지난해 5월 산 겁니다. 제2부속실에 왜 이런 몰래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이정현 의원에 대해서 근본도 없다, 안봉근 비서관이 한 건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 눈 밖에 나면 자를 수 있다, 이거 그런 데 쓰려고 산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자 뒤이어 나온 인옥은 의원. 야당 의원님들 나가지 마세요. 예, 여기 많이 방청하시는 관객분들 여러분까지 다 합해서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최민희 의원이 참 공상소설을 쓰고 있구나. 한마디로 해서 요새 정치인들이 진짜 버릇부터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요새 여기란 데 좀 가만히 있어요.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죠. 저 의장님 저 경고 좀 해주세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하면 버릇 고쳐야죠.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자, 우리 학생들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아니, 나쁜 카드 습관이 버릇 아닙니까?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 얘기할게요. 조용히 하세요, 그래. 조용히 하세요. 조심하세요. 자, 요새 정치인들은. 가만 좀 계세요, 제가 할 테니까. 요새 정치인들은 이렇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또 조사관이 돼서 조사를 하고 또 심지어 수사관이 돼서 수사를 하고 또 심판까지 재판관이 돼서 재판하고 그리고 처형까지 하는 이런 형태의 모든 권력을 마치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서 행사하고 있는 모습에 개탄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조그만 추리수설 하나 단서를 가지고 추리수설 쓰듯이 탐정수설 쓰듯이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단정하고 규정하고 확대 왜곡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듣는 본인은 바로 그런 버릇을 좀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점심 먹고 나서 구체적인 워딩은 여러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알 거고요. 하여튼 본의 아니게 다소 소란을 일으킨 거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옥은 의원님, 혹시 권력 실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오버하신 건 아닌지. 이 의원님, 요즘 권력 실세는 진돗개입니다. 진돗개. 기분 나쁘신가요?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러면 청와대에 이렇게 따지시면 어떨까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개가 정식으로 진돗개냐? 혈통증서 있습니까? 없잖아요.